어디로 가라 그랬지? 쓸데없이 셔틀질을 잘해. 그러니까 여기 아니었고, 여기도 아니고, 아 여기구나. 중앙 전력실 두꺼비 집. 뭐야? 이거랑 이건가? 아닌데? 이건 맞는데? 그다음 뭐야? 이것도 맞네? 아, 이렇게 차례대로 해야 되나 보구나. 아이고, 다시 처음부터. 아이고, 이거, 그다음 이거. 아닌데? 아, 그다음 저 끝에 건가 다시? 이거? 오케이. 아, 순서가 이렇구나. 지하실에도 전기가 들어왔을 거야. 뭔 소리야? 왜, 저기 왜 피, 왜? 뭐지? 뜬금없이 뭐가 막 나와요, 계속. 저기요, 이봐요. 아, 그래 젊은이, 고맙구만. 전기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네. 지금 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시체를 처리하는 중이지. 시체라니요? 무슨 시체인데요? 뭐 자세하게 할 건 없어. 그냥 어떤 늙은이인데 며칠 전에 그만 죽었지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진짜? 뭐? 안 들려. 더 크게 말하라고.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군. 아, 저 원래 아까 그거 여는 것도 힌트가 있어요? 몰라? 됐어, 나는. 난 힌트 없이 했지롱.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어. 여기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갔었고.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카톡? 또 미아카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미아카님 보내주신 거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낮에 애들이랑 또 여왕님이랑 해가지고 잘 먹었어요. 근데 또 지금 또 뭐가 왔네요? 이제 맥도날드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 아유, 고맙습니다. 이번엔 맥도날드네요. 아, 고맙습니다. 헐? 라이안느님 헐? 리얼리? 보이십니까? 우와, 대박. 행성 하늘하니. 우와, 라이언나니. 행성 한우 원 플러스 등급 선물 세트. 불고기 400g, 국거리 400g. 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클래스. 예. 아니, 라이아나님이 저번에도 몇 번 기프티콘이나 이렇게 선물 보내주시면서 마음으로는
제가 한우 세트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맨날 이랬었거든요. 아, 아니라고. 이미 그 이상 받았다고 나는. 내가 항상 그 얘기 했었거든요. 와, 고맙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사람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군요. 감수광, 감수광. 난 어떡할래, 감수광. 혼자 없어예, 제주도 짱. 나야나님 짱. 근데 나는 어디로 가냐고. 중요한 건. 샅샅이 다 봤는데. 껐다 다시 켜볼까? 저장하고. 과연? 어? 지나가진다. 여기 아까 안 지나가졌었거든요. 된다. 토할 것 같아. 내장과 체액과 피물,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피피코기, 그거 봐, 버그였어. 아까 여기 안 지나가졌었거든요. 이거 봐, 버그였어. 이거 다 샅샅이 뒤졌는데 안 되는 건다 이렇게 이유가 있지. 똑똑 고기 배달입니다. 방금 제약이 서프라이즈. 고기 그 조리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안될 리가 없지. 이 소고기를 어떻게 우연히 구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오, 잠깐만 살펴보지. 아, 그래. 오, 좋아, 훌륭해. 이제 식탁에 고기를 올릴 수 있겠구만. 고마워, 젊은이. 그럼 바로 요리를 시작해야겠어.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게 소고기가 아니잖아, 근데. 헐.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또? 또뭐 해야 돼? 이제 뭐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있겠지, 이제? 좀 돌아다니다가, 아니구나. 언제 끝날려나? 이제 이거를 했으니까, 무슨 이벤트가 있겠죠? 또 한번 싹 돌아봅시다. 야, 그래도 거의 막판에 우리 포기하고 끌라 했는데 이렇게 이어지네요. 다행히 왔었고, 저기 누구 있다. 좋아. 저. 뭐야? 왜 말도 안 걸어져? 여기 보세요. 어디 가세요? 여기 봐요. 안에 누구 없나요? 뭐야? 피. 말도 안 걸어지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멍 때리고 있고. 또 뭐죠? 미아카님? 미아카님. 에이, 모르겠다. 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냥 니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알아서 사 먹어.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건가요? 이제 아유 메뉴 고르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만원어치 사먹으라 했다. 맥도날드 만원권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만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맥도날드 이긴다. 아 계속 왔던 데만 와죠. 왜? 어 잠깐만. 어 됐다. 간호사 있다. 간호사. 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드디어 환자들에게 훌륭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되었구만. 저기 환자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구딘 부인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대신에 그 음식을 구딘 부인에게 가져다 줘도 될까요? 응? 엑스코 XVX 키오크? 아 뭐야 쟤. 물론이지 그렇게. 아 고맙습니다 주방장님. 내가 먼저 갈 거야. 자리 비켜. 여기야 분명히. 여기밖에 없어. 룸서비스입니다. 예, 뭐 그 비슷한 겁니다. 음식 가져왔어요. 음식을 가져왔다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건가? 아, 예 맞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어 굿인 부인. 당신은 굿인 부인이 아니잖아요. 뭐야 굿인 부인 방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구만. 죄송합니다. 무리하게 굴렸던 게 아닌데. 그럼 여기 음식 받으세요. 그래 고마워. 이만 가보겠... 누가 날 보러 오다니 정말 오랜만이야. 죄송합니다. 두 달도 넘었다고 손주가 날 보러 왔었지. 그렇군요. 그런데 전 이제 가봐야... 그런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전혀 없지 뭐야. 최근에 결혼한 것 같긴 하단만. 그거 참 기쁜 소식... 어떤 미친 언어고 말이야.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더라? 헬렌이었나? 아니 전 모르게... 아니 헬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이름이네요. 이제 그만 저는... 그 아버지의 발목이 부러졌었어. 그래서 기억하지. 지금은 괜찮으려나? 궁금한걸. 괜찮으실 거예요? 그럼 좀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요즘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 같아. 우린 가을이 빨리 찾아올 모양이지. 예 미안합니다만 부인 저는 정말로 가봐야 되거든요. 아 또 잡담을 늘어놓고 말았군. 그래 이해해. 굳은 부인이라고 했나? 자 이거 받게. 늙은이 푸념을 들어준 대가야. 고맙습니다 부인. 황소방울을 획득했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황소방울을 이 할아버지한테 써야 되나? 일어나세요. 효과가 있는 건가? 할아버지 눈 떴어. 굼뻑. 이걸로는 부족하네. 더 강렬하게 깨울 방법이 필요하다. 아 이걸로 안 되네. 에잉. 새누라 박혀라 명령하노라. 저기 계세요. 어 반응 있어. 코스 저 그러니까요. 저 안쪽에 창살 있는 분 말이죠. 그 방을 나오면서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코스. 어, 알겠다는 뜻인가? 와쓰쓰 그렇지, 감사합니다. 끝이야? 네, 내일은 방송 못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나, 그럼? 오, 됐다. 뭐야 이게? 뭐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지? 가축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분에게 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구딘 부인에게 가져다 드리자. 다행히 구딘 부인은 아닌가 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타깝네요. 문이 잠겼어요. 안 되네. 빼고 빼고. 잠겼고. 안 되네. 아, 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러면? 종을 여기 두는데. 됐다 됐다. 꽃이랑 바꿨다. 세트 하나는 내일 유튜브 행사 가실 때 쓰시고요. 10,000원짜리는 여왕님, 왕자님, 공주님과 함께 보태서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꽃을 어디다 놔야 될까? 그 할아버지한테 줘야 되나? 여기는 뭐 꽃을 쓸모 없겠지. 꽃을 한번 밖에 나가 봅시다. 그래도 이제 뭔가 하나씩 풀려가네요. 재미있네요. 할아버지 꽃 받으세요. 꽃향기 좀 맡아보세요. 펑펑펑 꽃향기를 맡으면 이미 솟는. 잠에서 확 깰 것 같지 않으세요? 소용없네. 품위있게 늙으셨으니까 꽃향송이 받아 마땅하시겠지. 하지만 그 뒷부인에게 들 것이야. 이 꽃을 받아주세요, 아가씨. 미안합니다. 이 할머니한테 드려볼까? 정말 좋은 분이시지만 그것은 그래. 지하실. 오, 꼼꼼해. 구딘 부인을 만나야 꽃을 주지. 여기 아니고. 요리사한테 한번 다시 가볼까? 아저씨한테 계셨다가 의심받을지도 몰라. 오해받을지도 몰라. 등짝을 보자! 정말 최고의 요리였어요. 등짝을 보자! 여기는 없었고. 구딘 부인은 어디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일단 종을 더 써볼까? 종을 더 한번. 안 가져가지네? 종을 더 쓸 수는 없나봐요. 이게 딱인가봐요, 지금. 그럼 이 할아버지도,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꽃으로 안 되고. 아까 살짝 눈을 떴었는데, 할아버지가. 예, 그죠? 요거? 평범한 옷장. 와, 아까 그렇지, 꽃 없이 했었어야 되는구나. 꽃 없이 했었어야 돼, 그죠? 야, 그랬구나. 이 옷걸이로 할아버지를 깨운다고?
옷걸이로 이분을 찌르는 건 무리한 짓이야. 어? 저기 누구 있다. 이것 좀 보세요. 참 멋진 옷걸이군요. 바쁘니까 이제 그만 저리 가세요. 꽃은? 꽃은 아예 반응도 안 하는데? 옷걸이를 구부려서 안테나처럼? 오! 오! 우와! 됐어! 우와! 아~~ 우와! 오! 다 온다 이제 TV 쪽으로. 오~~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할아버지 슬금슬금 오는 거 봐. TV가 나온다고. TV를 TV가 나온다네. 나도 TV를 보러 간다네. 어디까지 가 할아버지? TV 불러. 저 끝에까지 가는 거야? 이 자리가 좋겠구만. 아, 그런 거였어. 꽃을 미리. 굿인 부인 프라이스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게. 다른 사람 TV 안 가리는 할아버지. 죄책감과 두려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굳이 부인께서 나를 비난하진 않으실까? 얼굴에 침을 뱉진 않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부인을 뵙고 싶었다.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죄책감이었기에. 웃고 계신데? 부디는 뭐야? 굳이 부인, 이 꽃을 받으세요. 그럼 건강은 좀 어떠세요? 꽃이라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고맙네. 그래, 나를 보러 와줘서 기쁘구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부인. 저번 압류 사건 때문에 아직도 기분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 거기까지. 너무 자책은 말게나 젊으니. 고맙습니다, 구인 부인.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위안이 되는군요. 그럼 제가 무언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뭐라도 말이죠. 괜찮아. 이 늙은이에게 부족한 건 없어. 그냥 죽기 전에 아는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굳인 부인, 저는 그저 주대없는 말썽쟁이일 뿐이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부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분명 여기보다 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 참으로 예의 바른 젊은이로구만. 하지만 그럴 순 없네. 자네에게는 자네만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만의 삶이 있는 법이야. 나만의 삶이 뭐냐고? 나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이일 뿐일세. 어차피 몇 년 살지도 못할 인생. 부인, 그런 말씀 마시고. 아니, 내 말 잘 듣게 젊은이. 절대로 자책을 해서는 안 돼. 그게 젊은이가 해야 될 일이야. 나는 내 남편을 다시 보러 가는 게 내 일이고. 매주 뵈러 오겠습니다, 부인. 대화 상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아니, 일단 이건 그 전에 이 병원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 어? 막 인육 막 이상한데 병원 자체가. 그래, 고맙네. 한 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내일 하지 뭐. 아니, 월요일 날 하지 뭐. 한 시간, 나머지 한 시간 거의 다 왔다. 잠깐만, 그냥 해버릴까? 12시 45분 한 시간 정도라. 그러면 못해도 최소한 2시는 안 남을 거 아니야. 마지막 사람, 마지막 방문. 하지만 무언가 생겨나서 날 괴롭히고 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그만두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무언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
존스 리스트에 있던 마지막 이름. 오호. 일단 좀 해볼게요. 하다가 막히면 끄지 뭐. 계신가요? 누구 안 계세요? 아니면 은총얼님이 뭐 찾았다면서. 내가 하다가 막히면 물어볼게 그럼 차라리. 아 차로 운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그러니까 문제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거 말고는 KTX 타고 갈 겁니다. 아 SRT 들어가도 괜찮을까? 일단은 해볼게요. 일단은 어쨌든 왔으니까 일단 해볼게. 뭐야 슬롯. 아쉬우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다 판자로 막혀있어. 스포하지 말라면서. 아니 그니까 내가 물어보면 아까처럼 아까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내가 헤매다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나 항상 방송할 때 그러잖아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진짜 막히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물어볼 때는 얘기해 주셔도 된다는 거지. 들이켜선 안 될 것 같은 초록색 연기. 마셨어. 왜? 어? 뭐지? 무슨 상황이지? 벽 사이의 공간. 이상한 기분이 드는 그림.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지도. 아 그거 가스 마시고 봐야 되나 보다. 가로막혀서 못해. 어이구.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어. 이걸 떼나 해서. 오케이 파란색 그림 조각. 예, 비우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하겠습니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림이 또 있었나? 뜯어낸 부분만 비어있어. 계속 뜯어야 되나? 한번 더 해볼까? 한번 더 해볼게요. 아, 안 되네. 일로 다시 돌아오네요. 다시 가고. 안 돼. 다시 먹어. 여기서 먹고 가서 슬롯머신 작동. 동전 필요하대. 아 동전이 있어야 되는구나. 동전을 어디서 구하지 그러면? 동전 여기도 뭐 있다. 아 요것도 있다. 요것도 요거 먼저 해봐야겠다 그럼. 다시 약 빨고 해야 되는 게임. 아 이거 안 좋은데? 약 빨고 해야 되는 게임이라니? 가 아이 너무 늦었어! 가 아 이쪽이 아닌데? 아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여기 막혔구나. 아까 슬롯머신 하고 왔을 때 여기가 막혔었죠? 그럼 아예 못 가네. 그럼 요 근처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치 없나? 여긴 뭐 뚫린 벽도 없나?
아 저거 버섯 저거 해야 되는데 버섯돌이. 지금은 안 되고. 못 가고.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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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네. 여기 아예 못 지나가. 아예 못 지나가.